72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지류로 입상한 우리 선수들이 귀국 개선했습니다. 우리 선수단은 지난 2월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전선옥 선수가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1500m에서는 은메달을, 또 최종희 선수는 여자 500m에서 은메달을 얻었습니다. 실업농구 제1차 코리안 리그가 서울에서 거행됐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경기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전인데 이 경기에서 산업은행은 기업은행을 74대 73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. 그러나 1차 리그를 통해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은행 등 세 팀은 모두 3승 1패의 동률을 기록해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제10회 전국 여자 실업농구 리그 겸 박정희 장군 배정탈 여자 농구대회 참가팀 선발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이 선발전에는 새로 창설된 신탁은행을 비롯해서 조흥은행, 제1은행, 상업은행, 국민은행, 한국나일론 등 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.